어떤 민주당이 지금의 어떠한 외화를 어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영장 실질 부결에 대한 어떠한 뭐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한동훈 장관의 보고 이후에 또 주말 동안에 또 안에 또 민주당 내부 내에서의 어떤 또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에서는 상당히 부결에 대한 기류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야 모두 27일 본회의에 총 동원령을 가동한 상황인데 이솔주한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내심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반 농담식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분이 없다 뭐 이런 기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건 뭐 반 무속의 소리로 한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이건 순수하게 사법적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 이전에 훨씬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종의 부패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태도를 보면 사법적 이슈를 철저하게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을 향한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을 적어도 당내에서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게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대선 있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여기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실제로 찍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표결에 참가한 의원들은 전부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사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은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관심을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관심을 모은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재명 대표 표결 후보들의 표결이 있었을 것 아니냐 저는 뭐 충분히 간단하게 없었는데